일단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자. 맛있다. 자. 곡물 맛이 나죠? 네. 약간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네. 밥 먹고 이거 먹으면 소화제가 따로 필요 없겠죠? 아, 이걸 먹으면 이제 소화가 다 돼서 효소가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러면 맞아요. 더부룩한 것도 없어지겠네요. 그쵸. 네. 사실 요즘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매일 정말 끊임없이 이 음식의 유혹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8호 효소 저도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 밥심으로 산다고 할 정도로 밥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탄수화물만 먹나요? 고기, 달걀, 치즈 같은 유제품과 심지어 가공식품까지 곁들여서 함께 먹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점점 산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소화장애가 유발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혈액이 산성화되는 대사성 산증인데요. 네. 이때 8호 효소 같은 소화효소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소화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장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식품으로 인한 체내 산성화까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8호 효소가 이걸 어떻게 막아주는 거죠? 네, 일단요, 8호에는 알칼리 성분인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8호 효소 속에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물질이죠.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제와 밀가루 속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이 소화는 물론이고요. 건강을 해치는 성분들을 이 완전히 분해하는 데에도 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8호 효소가 그 글루텐까지 그러게요. 분해시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8호 효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놓인 그릇을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라고 가정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 소화기관에 탄수화물 덩어리인 전분이 가득 차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네. 네. 바로 여기에 8호 효소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끈적끈적했는데 점점 묽게 변하고 있습니다. 와, 그냥 물로 바뀌었어요. 네, 8호 효소가 이렇게 탄수화물과 글루텐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이대로 장을 통과하면 당연히 배출도 시원하게 잘 되겠죠? 네, 그리고 장에 독소가 쌓일 틈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와, 소화를 엄청 쑥 시켜서. 그래서 되는데. 내가 화장실을 그렇게 잘 가고 그러니까요. 살도 빠질 수 있었던 저 상태로 변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네.